오늘 연세대학교 2016년 8월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은 속히 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세대학교 2016년 8월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신 채로 찬송가 510장 1절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순서지 오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항상 선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여 연세대학교로 불러주시고 131년의 긴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연세동산에서 학문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연세대학교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영광의 학위 수여식을 갖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오늘 졸업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오로지 학문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학문의 큰 결실을 안고 정든 연세동산을 떠나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세의 품 안에 있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사람들하고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으로 뒷받침해준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동안 항상 저희들 배후에서 오직 학문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은혜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정든 교정을 떠나서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연세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정신이 앞으로 저희들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의연한 연세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연세를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연세인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또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련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훌륭한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들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세계가 큰 복을 입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시간에는 이호근 교무차장님께서 나오셔서 학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족들의 지원 그리고 졸업생들의 노력을 통해 학문의 결실을 맺는 학위 수여식을 가지게 됨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 8월 학위 수여식의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 학위 수여자는 1,306명입니다. 둘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1년간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는 1명입니다. 셋째, 석사학위 수여자는 모두 1,398명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583명,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23명,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33명,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176명,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79명,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97명,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61명,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77명,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48명,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48명,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29명,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58명,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20명,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22명,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10명, 간호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34명입니다. 넷째, 박사학위 수여자는 모두 322명으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308명, 국제학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1명, 정보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4명,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1명,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7명,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1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빛나는 연세인 3027명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학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학교 김용학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졸업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든 연세의 울타리를 떠나게 되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연세에 맡기시고 오로지 정성과 희생으로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성희 이사님, 박창일 이사님, 그리고 박삼구 동문회 회장님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졸업식은 제가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졸업식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졸업식마다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서 들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군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가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는 익스텔리전스라는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익스텔리전스는 인텔리전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텔리전스는 머리 안이 똑똑하다는 개념이고 익스텔리전스는 머리 바깥에 있는 것이 똑똑하다는 개념입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엮어서 이어줄 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다시 얘기해서 혁신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새롭게 연결될 때 생겨난다는 익스텔리전스 개념을 활용해서 제가 오늘 졸업 식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먼저 세계 졸업 식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명한 초청 인사들이 들려주는 세계 각국의 졸업생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도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공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서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졸업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따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몇 번까지 실패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살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은 몇 번의 도전 끝에 성공을 맛보는지 등에 대해서 찾아가서 묻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패라는 말보다는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하기보다는 실패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인내와 지혜를 터득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친구들과의 화제거리로 항상 곁에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유할 때 비로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승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분들은 성공 비결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꿈 깨라는 것입니다. 청혼의 포부를 품고 떠나가는 졸업생들에게
꿈깨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요. 이것이 결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야심찬 계획이나 인생의 포부를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꿈과 포부가 드라마에서 보거나 남들이 바라는 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되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의 직장이 또는 꿈의 직업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특정한 직위를 갖는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찾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밖으로 표현하는 자신과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과는 대체로 항상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모두 솔직하게 남들에게 내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성에 귀를 기울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표현되는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우리를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다 균형 있고 풍족한 자기 자신을 구성해보라는 것이죠. 이는 사교술이나 소셜 스킬이 좋다는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기도 하면서 또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창의적인 학생은 항상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남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인터넷의 엄청난 정보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하루에 221번 자기 스마트폰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을 뺀다면 4분의 한 번꼴로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포탈과 SNS에 쓰여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범람하는 정보의 가치는 여러분이 호기심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단하게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 답하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쳐다볼 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첫 발걸음이 내 현재와 미래의 삶과 인생에 어떤 의미와 보람을 던져줄 것인지 항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이 삶의 환이든 인생의 질곡이든 성공의 영광으로 보답받거나 심지어는 실패의 쓰라림으로 돌아올지라도 그 곁에는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키워주는 연세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연세인은 영원한 연세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와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졸업생 여러분들은 오늘 졸업을 하시게 되면 연세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속하게 될 총동문회에 박삼구 총동문회장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김영학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위를 받는 졸업생과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중한 학창 시절을 보낸 연세 교정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 길을 정한 사람도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전제되지 않는 성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세 동산에서 충분한 역량을 키운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교정을 떠나 만나게 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세인 여러분, 연세 131년 역사는 수많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설립자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연세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일제 침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연세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연세가 걸어온 길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른 대학들의 이정표가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연세정신을 실천하며 모교 발전을 이뤄냈으며 수많은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여기 계신 졸업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모두 연세인의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과 연세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모교와 총동문회, 40만 연세 가족이 항상 여러분의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총장님께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학위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2016년도 8월 학사 학위 수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과대학 문학사 182명, 상경대학 경제학사 117명, 경영대학 경영학사 174명, 이과대학 이학사 72명, 공과대학 공학사 263명, 건축학사 14명, 생명시스템대학 이학사 16명,
공학사 12년, 신과대학 신학사 17년, 사회과학대학 정치학사 47년, 행정학사 34년, 언론학사 35년, 문학사 52년, 법과대학 법학사 29년, 음악대학 음악학사 27년, 생활과학대학 이학사 82명, 교육과학대학 문학사 17명, 체육학사 25명, 언더국제대학 문학사 14명, 경제학사 23명, 정치학사 35명, 이학사 19명, 간호대학 간호학사 1명. 이상 1,306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 대표 경영학사 이승경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 이승경 1992년 월생하였습니다. 학위명 경영학사 전부 경영학.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종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16년 8월 26일 연세대학교 총장 김동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우등 및 우등 졸업생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우등 졸업생 문과대학 2명 안드레 이중현, 경영대학 2명 이승현, 임승현, 문과대학 4명 이경복, 이준석, 전현재, 정성현, 생명신체대학 1명, 이태용, 신과대학 1명, 김준철, 사회과학대학 2명, 세사, 최주훈, 언더국제대학 1명, 강혜빈. 이상 13명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 대표 문과대학 안드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안드레 문과대학 초등학교. 위 학생은 대학 재학 중 전 학년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므로 이에 최우등 졸업상을 수여하고 2016년 8월 16일 연세대학교 총장 김동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등 졸업생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등 졸업생 국가대학 4명 김수진, 김시연, 박지혜, 연지혜, 경영대학 1명 백선홍, 경영대학 4명 남별주, 남재현, 이택성, 장시원, 이과대학 3명 김기훈, 박생, 박평재, 본과대학 5명 김다빈, 김민석, 유화연, 이건영, 최서윤, 사회과학대학 4명 김광기, 이한재, 임성현, 조지은, 생활과학대학 3명 김서영, 이선영, 정영은, 교육과학대학 1명 이인석, 언더국제대학 2명 한나연, 아이피폰 A급. 이상 27명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 대표 국가대학 명지회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명지회 국가대학 영어연구학과 위 학생은 대학 재학 중 전학년 학업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에 우등 졸업상을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 2016년 8월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 교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13년, 문학석사 9년, 목회신학석사 10년,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33년,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172년,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27년, 정치학석사 9년, 정책학석사 13년, 국제학석사 7명, 사회국제학석사 5명, 법학석사 2명, 사회학석사 10명, 문화학석사 2명,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17명,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60명, 국제학대학원 한국학석사 8명, 국제학석사 69명, 연봉과정 2명, 논론원고대학원 문학석사 48명,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40명, 생활환경대학원 문학석사 5명, 이학석사 23명,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 50명,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학석사 20명,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언론학석사 12명, 영상학석사 10명,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10명,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원 간호석사 33명. 이상 815명 모두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15명을 대표해서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본상 간사님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기를 위해서 학위기 본상 1985년 4월 6일에 행정학석사 공공정책 이 사람은 이 대학원 소장의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쓰고 이를 인정하여 전세를 2016년 8월 26일 행정관련장전구성 총장 김장입니다. 우리 관리하여 주신 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 대표 법학과 석사 김현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위 김현 법학 석사 법학과 이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21일 대학원장 추천은 총장 김현과 2016년 8월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대학원 한국학 박사 정대정,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학 박사 이세윤, 이소연, 이충훈, 황성훈,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학 박사 김윤영,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김명일, 김정수, 노은영, 이상우, 이희종, 최보라, 허영애.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김종승. 이상 14명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 대표 사회복지학 박사 이상우,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이상우 사회복지학 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총장 김용파.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분입니다. 긴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박사 신임명 강동호, 김민구, 김희숙, 마리아 오세드로바, 민경선, 박수연, 선성혜, 황태호, 안정균, 윤경원, 장민은, 장준영, 전혜민, 정영도, 최혜연, 홍혜란, 철학박사 3명, 유상원, 이슐, 임명희, 경제학 박사 2명, 김남주, 박지영, 경영학 박사 13명, 레베아 슈타나, 김윤정, 김범열, 김선주, 유기일, 문성호, 박범용, 박세정, 이혜선, 정유진, 차재열, 최동원, 황혜인, 이혁 박사 37명, 김경희, 김문래, 김도원, 김민경, 김미영, 김민우, 김보랑, 김혜슬, 김유경, 김정훈, 김현경, 박상준, 박창혜, 서정현, 서준원, 서혜진, 엄지혜, 엄진아, 오세희, 유랑, 유지혜, 윤재현, 이용근, 이종규, 정기상, 정다은, 정현진, 정재호, 정재환, 정하연, 조혜정, 조림은, 최규성, 최혜정, 한나래, 한혜림, 한지수, 서지선, 공학박사 112명,
이해받으시기 마우디오 마소우드 공유엔 공기예유 강경학 불선 구력 원민한 경영가 김보루 김나래 김보란 김명수 김명진 김성훈 김세열 김일우 김인성 김재석 김정민 김정수 김정은 김준호 김진인 김태성 김현우 김현진 김현태 남현주 오남호 이성구 마성경 문희류 박상호 박상윤 박재성 박정희 박종찬 박종홍 박지현 박지훈 박진 박창순 백승화 소동환 소동현 서상석 소종훈 서지현 손하연 손현호 송정규 신성진 신혜진 신재훈 신정명 신진우 안우진 양기석 양경우 양경호 온창호 원혜성 오경관 오원석 오일권 유신성 유명권 유인찬 유형민 이경진 이덕희 이상훈 이상훈 이성훈 이수길 이용훈 이우승 이은재 이장수 이장호 이정훈 이주성 이준영 이충환 이태규 이태원 이태수 윤준영 장식 장진수 정유성 정민근 정민경 정유 정재훈 정호원 정홍희 재순들 조원석 조향은 천영준 최덕선 최덕영 최정우 박경재 하대훈 한동훈 한승준 이준영 홍성민 홍주희 황보한 건축학 박사 1명 김동식 신학 박사 1명 박상길 상담 복지학 박사 5명 김미수 김미옥 유경숙 장익 조영진 정치학 박사 3명 필름 관리 미셸 레이로 손여종 홍건식 행정학 박사 3명 아그베네구 어도루 윤성일 이익상 최준석 사회복지학 박사 3명 김혜진 이원희 조윤주 법학 박사 5명 권영진, 권재원, 김승민, 김태관, 정탁 음악박사 2명, 김영주, 맹은진 교육학박사 5명, 청진, 펄진주, 김지영, 박진희, 안하연, 정지영 체육학박사 2명, 손아래 스포츠레저학박사 4명, 구성광, 우지은, 문종원, 정선희 디자인학박사 2명, 이윤희, 홍혜린 약학박사 2명, 김남영, 안태훈 의학박사 36명 카하리, 나나라드, 고민정, 고재환, 원영은, 김규리, 김성은, 김성환, 김수연, 김수희, 김예원, 김재원, 김현민, 박경리, 박경은, 박상현, 손성현, 송진, 신나영, 신성관, 신흥규, 윤천재, 이동원, 이마리아, 이세빈, 이은정, 이준, 이지연, 이찬화, 이현정, 임가원, 장성현, 정혜우, 정동혁, 정재홍, 조희구, 차경철, 고근학 박사 8명, 김나연, 김도영, 김성은, 송보미, 이경훈, 이원, 임정은, 차선미 치의학 박사 29명, 아타나마, 문코덜, 선샨타오, 장차타오, 강민지, 강시욱, 강민정, 권재성, 권주현, 김도현, 김보라, 김선일, 김성진, 김현옥, 김혜선, 박정현, 서상우, 서정일, 송병호, 신영주, 양손희, 양혜주, 이부영, 이은우, 이진우, 장서현, 정재수, 정정훈, 조용우, 조재관, 간호학 박사 2명, 김유리, 김태희, 백수현, 손혜경, 이경은, 이영주, 정준우, 최문기, 최형신, 인지과학 박사 1명, 어강무, 정부학 박사 1명, 김은영, 공일학 박사 1명, 김명수, 물리치료학 박사 1명, 유경은, 위 대표 융합오닉스 위생명과학 협동과정 손아현 단상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기리 손아현 공학박사 융합오닉스 위생명과학 이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끌하고 박사의 자료를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함. 2016년 8월 16일 대학원 중문근 총장 김영학.
오늘 졸업하신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음악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남성 복사중창단 나오셔서 졸업생들을 위해서 축하 음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온유하며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연세 찬가를 함께 부르신 후에 연세대학교 법인이사이신 이성희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찬가는 순서지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며 교통하심이 오늘 학사로, 석사로, 박사로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이사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동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016년 8월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